원고를 증인으로 한번 네.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원고. 자, 원고 앞으로 나오시죠. 네. 피고입니다, 피고. 조용히 해주십시오. 정숙스럽게. 아, 정말. 아, 일단, 치킨 광고. 구두 계약까지 했는데, 오줌 싸게라는 별명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다. 그 오줌 싸게 이후로 광고 찍으셨죠? 맥주 광고 찍으셨죠? 예. 이것만 봐도 전혀 그 문제와는 광고와는 상관이 없다. 왜 오줌 싸게라는 별명이 벌써 나간 뒤에도 광고를 찍었기 때문에. DC가 치킨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 거지. 오줌 싸게라는 별명 때문에 광고를 찍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저희는 치킨 광고를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저희 그리고 저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치킨 한 다섯 마리만 시킵시다. 그래서 못하겠네요. 아, 그리고 오줌 쌀게에 대한 이제 신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답답해. 분명히 잘 때는 속옷을 입고 잤죠? 반바지를 입고 잤습니다. 일어날 때는요? 반바지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한 명이나 계신데. 아, 저는 네. 정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물이 엎질러져 있었다. 예. 라고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그죠. 그 방에 물통이 있었습니까? 예. 물통이 있었다고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추측입니다. 아, 모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물통이 방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발음을 정확하게 물통입니다. 물통이 아니고요. 저 귓구멍에 살이 찐 거 아닙니까? 귓구멍이라니. 죄송합니다. 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깨끗한 것이 예. 있죠? 소변 어떻습니까? 뭐 불순물이 조금 섞여 있겠죠. 더럽다고 생각이 되죠? 그닥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방에서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뭘요? 씨가 이건 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소변이라고 다시 물었을 때 재차 묻자 아니다 이건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바지로 그 물을 닦았죠. 그 깨끗한 물을 닦으신 후에 그 닦은 바지를 이렇게 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조심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예. 술에 취해서 옷장에 소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옷 방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